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리기 전에 봐라. 다니엘 선수고요. 오른쪽에 작은 선수, 이제 작은 거인이죠. 그다음 왼쪽은 민다우거스 선수예요. 두 선수 다 이제 마이너스 70kg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선수들이고요. 진짜 뭐더 이상 없을 만큼 이제 한쪽은 훅 계열, 한쪽은 탑널 계열에서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은 팔이 되게 심판보다도 얇죠. 근데 저기서 어마무시한 힘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민다우거스 선수는 제가 만나서 들었을 때 웨이트는 이제 네모난 손잡이를 끼운 이런 회전이 가능한 뉴트럴 그립의 턱걸이를 이것만 웨이트는 한다고 들었고요. 자, 우선 경기 가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 선수가 들어갔는데 엄지가 이제 좀 죽었죠. 죽으면서 민다고 선수가 채서 사이드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엘보 파울이 났어요. 자, 지금 다니엘 선수는 어떤 느낌일까요? 본인이 생각해온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밑에 쪽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민다고 선수는 저 특유의 자세가 있죠. 저기서 이제 팔각을 잡아놓으면서 이제 이미 잡아놓고 드래그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핀이 아니라고 다니엘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저 각에서 이제 버티는 게 사실은 비효율적이에요. 자, 니그립 올라가죠. 자, 탑롤러들은 잘 보세요. 지금 한 번, 두번 쳤다가 안 되니까 민다우거스가 어떡합니까? 니그립을 올라탑니다. 계속 엄지를 더 올라타고, 자, 누르는 방향에서는 다니엘 선수한테 해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다니엘의 사이드가 정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프레스 계열의 선수가 아닌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민다우스 선수는 지금 쫙 뽑아가지고 이제 옆으로 넘기고 그러면서 팔에 좀 펌핑도 온것 같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좀 코칭을 하는데 이쯤 되면 되게 생각이 많죠. 어느 정도로 흘러갈지 선수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될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깊이 들어갔지만요. 지금 엘보가 나가나요? 자, 지금 민다우 선수 엘보 체킹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고 다니엘 선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보를 계속 보고 있죠. 저렇게 선수들이 1차적으로 체킹을 해야 되고요. 자, 민다우 선수 어떡합니까? 니그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우선 다니엘이 그립으로 막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립으로 막는 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립은 금방 지치거든요. 자, 저 자세에서 지켜내는 저거를 제가 아는데, 자, 한번 해. 이제 서로 웃었는데 저 웃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게 있겠습니까? 참치마요님 지금 리뷰 안 돼요. 아, 읽어줄 수 없어요. 다니엘 선수는 지금 손목 쪽에 스트랩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스트랩을 회전을 상대방의 회전을 좀 막고 있는데, 지금 민다구 선수 니그립 어떻게 들어가나요? 팔을 앞으로 쭉 세워가지고 최대한 높이 올라타죠. 이 하완각이 쓰게 되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저거를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완이 선 상태에서 깔려있기 때문에 팔을 쑤시면서 올라가서 니그립 잡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해봤지만 알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민다우거스 선수가 상황을 이제 풀어가기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두성강님, 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집중해서 보자, 우리. 자, 민다우거스 선수는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도 경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다니엘 선수가 무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뭔가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오, 이번에는 뒤로 채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게다가 스트랩도 지금 버클이 민다우거스 선수 쪽에 있거든요. 다니엘은 한번 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이드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흔전들이 나오네. 두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이 저희가 지금 봤던 그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영상으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민다우거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에서는 이제 막히긴 하는데 리스트에서나
이 커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지가 이제 휙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결국에는 타파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 지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스펙이 쭉 나오죠. 구독 감사. 지금 민다고스 키가 179로 나왔는데요. 그럼 나보다 크단 얘긴데, 나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177인데? 뻥친 거야? 다니엘 선수가 이번에는 아까와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트랩 멜 때부터 어떤가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기 봐달라.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트랩이 어떻게 묶이냐, 손이 어떻게 이제 위치한 상태, 이런 각도들, 또 위치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저 셋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선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각도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맞추고 있는 거고, 민다구스 엄지손가락 보이세요? 엄지손가락 보세요. 지금 내려서 다니엘이 못 올라오게 막고 있죠? 스트랩 조이는 동안 보셨어요? 네, 저렇게 해서 상대방의 이제 타점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근데 민다구스 표정 보세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다니엘만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엄지를 계속 견제를 하면서 다니엘 손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프로 선수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또 써먹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다니엘이 조금 뭔가 불만이 있죠. 스트랩 위치, 손목 위치에서 좀 불만이 있어서 1인치 2.5cm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목에 손금 있죠? 여기서 2.5cm까지 내릴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매겠다, 그러겠죠. 진짜 실제로 스트랩을 맸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다시 매겠다. 스트랩은 한번 묶여버리면요, 그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 묶였다 싶으면 저렇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재훈님, 선수 신체 스펙은 정말 막 적어놓더라고요. 자, 지금 다니엘 선수가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스트랩까지 쭉 끌고 들어가서 그립을 잡았고요. 민다국 선수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게 엄지를 계속 눌러서 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다국 선수 세팅 한번 볼게요. 왼쪽 어깨가 쫙 올라가 있죠. 한국에도 이제 저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서 손의 각을,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탑롤러 같은 경우엔 이 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커요. 이게 본인이 딱 힘쓸 수 있는 각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 놓는 거죠. 심판이 왜냐면 여기에 수평, 평행, 높이들 이런 거를 보니까요. 그래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각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 드래그로 쭉 당기면서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느낌의 팔씨름을 할 때도 있고, 참고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왼쪽 어깨 올라간 상태에서 쭉 당기고 혹은 넘기면서 이 왼쪽 어깨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길 때 오른쪽 어깨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사이드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도 시작하면 바로 딱 뒤집혀서 이쪽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떤가요? 조금 보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다우스가 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아까랑은 달라요, 지금. 네, 다니엘이 여유있게 잡아서 민다우스 선수가 지금 넘기는 방향이 못 가고 있어요. 넘기는 방향으로. 왜 그럴까요? 자, 탑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쭉 채워서 이 엄지 부분에 프로네이션이 살고 초콜릿이 딱 빠져서 걸리면서 이 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탑을 가져가게 되고 상대의 엄지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드랙을 쓰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결국에 이렇게 풀리거나 상대가 올라타는 경우들이 되고요. 민다구 선수는 시작부터 셋업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 된 거예요. 거기서 이쪽 스트랩 손등까지 이용하면서 플렉션 커핑 만들고 드래그 쓰면서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발씨름을 하는데 지금 아까 영상이랑 다르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을 쑥 집어넣고 그립을 아주 단단하게 잡으면서 민다우거스가 세팅을 해놓은 손목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탑롤이 프로네이션이 깨져버리는 상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초보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넘기려고 몸을 쓰죠. 그럼 손은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됐으니까 바로 방어 단계로 들어갔는데 민다우거스 선수가 경기를 포기했어요. 일부러 포기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다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요. 설사 그렇게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7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소진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너 힘 좀 빼봐라. 근데 이제 민다우거스 선수는 거기에 이제 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다니엘 선수 저 표정, 자신감 넘치는 표정. 내가 바로 다니엘이야. 내 체급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아주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보여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 야, 막. 난 약간 그 혹성 탈출이 잠깐 생각났어요,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아주 유리한 상황이고 민다우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뚫어나가느냐가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판 보겠습니다. 이미 셋업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선수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스트랩 매려고 손 대는 순간, 스트랩이 매여지는 순간까지 이미 경기의 반 이상이 이제 끝나버려요. 저기서 이제 뭐 양보의 미덕이다, 막 그래 너 잡아라, 아니에요 다시 잡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네. 심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만이, 그렇게 돼서 묶여야만이 그 포인트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과연 민다우거스 선수는 해답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마 같은 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민다우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A예요 저거예요 딱 그냥. 근데 저게 무지하게 센 거죠. 자, 위에서 이제 선수들이 셋업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선수는 계속해서 좀 수피를 집어넣어서 상대의 프로네이션 각을 약간이라도 깨놓고 더 유리하게 잡으려고, 깊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민다우거스 선수는 그 힘에 계속 이제 저항을 해서 본인 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립부터 잡혀야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합니다. 불편하지. 다니엘 선수의 그립과 리스트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위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이제 넘길 때 특히 사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넘기는 그런 각도가 옆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아주 다릅니다. 혹시 그런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서 보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힘싸움을 하기 싫었던 우리 민다우거스는 레퍼리스 그립으로 가게 됩니다. 스트랩을 더 밑에 쪽으로 내려달라고 지금 다니엘은 얘기를 하고 있죠. 손목 쪽으로. 기본적으로는요, 저 스트랩이 이 내 손목 쪽으로 가야지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 조용하시더라고요. 난 그래갖고 처음에 이게 렉이 걸렸나 했어.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두 번째 판, 첫 번째 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체력을 빼려는 목적과는 다르게 민다우거스가 그대로 체력을 보존했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있죠. 자, 뺐는데 이번에도 막혔어요. 우리 홍지승 선수의 각과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아주 탑롤러들한테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제 손목각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걸려서 스트랩이 타이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다시 돌려내기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기서 만약에 이제 그립으로 말려고 하면 그걸 뜯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깊이 들어갔어요. 플렉션 깊이 들어간 거예요. 플렉션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기서 다니엘이 더 깊이 넣지 않습니다. 네.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보면 잘 보여요. 지금 플렉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스트랩까지 쫙 끌고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민다우거스가 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스트랩까지 쫙 밀고 들어가서 예, 제압을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손바닥보다는 뭔가 손등의 느낌이 더 강한 듯이 보이고요. 그거를 다시 돌려내려면요, 이렇게 손등에 있는 걸 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탑 잡은 상태에서 쭉.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묶여있는 손은요, 스트랩이 훅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놀러가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가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누르려고만 하면은 탑놀러 입장에서 상대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비탈리 에르메스 경기 리뷰 가능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네, 영상 수익 다 뜯길 거 그냥 각오하고 네, 리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그 유튜브 저작권에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딱히 제재는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나오는 조회수 수익이 다 얘네한테 가죠. 제 입장에서는 뭐 좋진 않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 노스트랩에서 그렇죠. 다니엘은 예, 스트랩을 안 가고 민다우거스를 상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죠. 후커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랩이 있어야지 힘을 씁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죠. 이미 싸움은 시작돼 있는 거예요. 저기 손을 갖다 대고 스트랩을 매는 순간 예, 이렇게 손바닥이 딱 닿는 순간 이미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그죠? 서로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도 조금씩 어떤 각도들이나 위치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선수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이것도 아시는 분들만 보일 거라. 다니엘 선수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왜 그럴까요? 심판은요, 요각을 봐요. 요각을 이렇게 바닥이랑 수직인 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이렇게 있으면 손목을 뒤로 제껴야 돼. 몸을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이 리스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팅이 됩니다. 단지 탑이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앞으로 내밀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리스트 각도라든지 스트랩 매지는 저렇게 해서 스트랩을 매면 스트랩이 또 손목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의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스트랩을 잘못 묶이면요, 예, 이번 경기 망했다라는 느낌이 그냥 그대로 듭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아, 근데 스트랩에 대해서 몰라. 모르면은 내가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느끼냐면 상대 선수가 그립이나 손목이 너무 세다 이렇게 느껴요. 초보들은 스트랩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윈다우거스 선수는 예, 그립을 잡으려고 하고, 자, 다니엘 선수가 옆에서 끈을 조여지는데 손목이 절대 이렇게 흔들흔들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밑으로 딸려 들어가서 묶입니다. 멜 때도 쫙 버텨야 돼.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다 아주 실제적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스트랩 팁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일곱 번째 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참 중요하죠. 근데 지금 각도가 민다우거스가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딱 느낌상 다니엘이 다리를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렸고 민다우거스 선수는 손목 각도를 더 주고 더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랑은 조금 세트가 다른데, 그렇죠, 측면으로 아까보다는 더 살았어요. 지금 손목이 아까는 완전히 이렇게 좀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려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민다우거스가 이거를 더 돌려내고 니그립 같은 걸로 더 만들어낸다. 그러면 승기는 이제 민다우거스 선수 쪽으로 갈 겁니다. 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엘보우를 왼쪽 끝에다 놨죠. 사이드가 강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압박을 걸는 거고요. 민다우거스 선수 지금 어떡하나요? 엘보우를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못 갑니다. 다니엘 선수 사이드에 막혀가지고 계속 쭉 빠지죠. 얼마나 세일까요 저 사이드가. 하지만 점점 엄지가 제껴지고 손목이 오픈됩니다. 저 자세에서는 상대의 니그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다우 선수가 올라갈 거예요. 억지로 넘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가요? 호흡을 계속해서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금 다니엘 선수 살짝 들어가 봤는데
저 정도의 민다우스 사이드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가요? 왼쪽 어깨는 시작 전보다 훨씬 내려와 있고요. 네, 오른쪽이 다니엘이에요. 자, 지금은 다니엘이 엘보 무브를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근데 승을 줍니다. 아이, 안 속네. 딱 그런 느낌이야. 네, 승을 줍니다.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잘 풀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상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이제 민다우거스는 체력을 잘 보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지금 오른쪽에 머리 짧은 다니엘 선수 너무 속보였어요. 보통 저 방향으로 어택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데 저건 그냥 드러낸 거거든요. 이삿짐 날 듯이 이렇게 드러낸 거라 가지고 차라리 어택을 하면서 빠졌으면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 머리가 복잡한 거야 지금. 그죠? 이 상황에 이렇게 했다 뭐 저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한 건 있는데 너무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다니엘 선수가 잡혔을 때 그냥 쳐버렸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장기전을 갈 거면은 계속 어떤 포지셔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립이 아까 묶였을 때 민다우거스의 그 손목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판보다 훨씬 잘 잡혔던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발실험에 제일 길었던 게 한 15분 정도 돼 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을 상당히 보존하고 올라온 민다우거스 선수와 다니엘 선수 사이드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립이랑 리스트가 제껴졌죠. 이렇게 제껴지면서 니그립을 방어를 못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립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니그립 올라오는 걸 그립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빨리 지칩니다. 올라오는 건 백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몸이 앞으로 서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걸 백프레셔로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 경기는 지금 다니엘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행인 건 뭐냐면 스트랩 버클이 지금 다니엘 선수 쪽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더 불리할 텐데 이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이 스트랩을 이용할지 또 셋업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지금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진짜 어떠한 방법으로 민다우거스의 그 체력을 갉아먹지 않는 이상은 다니엘 선수한테 승기는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다우 선수도 지금 펌핑이 어때요? 저 정도 상대를 하는데 안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7회 전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체력 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설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판 갑니다. 이 네 번째 판 보통 이제 보면은 세 번째 판에서 많은 그 큰 변화들이 생겨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보다 세 번째 판에서 일반인도 이해 잘 되긴 하죠 저는. 자, 다니엘 선수 지금 심판이 저렇게 잡아놨지만 지금 높이가 다니엘 선수가 손이 더 높아요. 높은 이유는 뭘까요? 손 날을 더 깊이 넣어서 그립이랑 날이 들어가는 각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엄지를 어필합니다. 팔씨름 룰 중에 이제 너클이라는 룰이 있죠. 상대방의 엄지 첫마디는 보이게 잡아야 된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손이 민다우거스보다 작아요. 안 작나? 왜 이렇게 커 보여? 둘 다 나보다 큰 것 같아. 계속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민다우거스 선수 어떻게든 저쪽에든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 선수 더 들어갔겠는데 이전 판에서 너무 체력을 뺀 것 같아. 손목이 한번 저렇게 제껴졌기 때문에 되게 얕게 들어갔죠. 얕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판보다. 자, 이제 슬슬 오픈될 겁니다. 오픈되고 저기서 참고로 옆으로 넘기는 것보다요, 그렇죠, 니그립으로 팔 하완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타면 상대방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에는 컨트롤이 안 돼요. 자, 아주 영리하게 지금 민다우 선수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엄지를 단순히 미는 방향이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각이 여기서 이제 그냥 옆으로 치면은 상대한테 막히기 때문에 더 돌려야 돼요. 이걸 더 돌려야 돼요. 그렇죠. 니그립 틈날 때마다 니그립 해주고
이번에 엘보 위치가 어떤가요? 아까랑 다르게 민다우가스 선수가 왼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했죠. 예.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만큼 다니엘 선수가 힘 포인트가 아까랑 다르고 예, 사이드 쪽으로 지쳤다는 얘기예요. 자, 기다립니다. 민다우가스 선수. 저럴 때 갑자기 다니엘이 훅 치서 엘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민다우가스 선수가 가져가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시죠? 네, 조금씩 보이시죠? 다니엘이 이제 데드리스트를 쓸 수 있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실 다니엘은 데드를 그렇게 잘 못 쓰는 것 같거든요. 거의 좀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막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 탑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디그립을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 싸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위기가 왔어요. 표정이 아까랑 다르죠. 많이 지쳐 보이고 민다우프 선수는 조금 뭔가 이제 좀 풀려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최상급 선수들은. 다니엘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표정을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 해답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자, 힘들죠. 느낌이 딱 오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다니엘이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이 뜯어지면서 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운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뭐 휴식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민다우가스 체력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이제 공격 포지션, 내가 의도하는 방향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던 거랑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방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데미지 또 피로도는 방어를 했을 때가 훨씬 더 큽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니엘로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 쳐서 이제 땡겨서 뺏기기도 하고 다시 그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무브가 있는데, 다니엘은 리치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빼면서 각이 틀어지면 더 돌아갈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데드리스트를 쓸 수 있는 각도가 나오면 상황은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민다우가스 선수도 잘 알겠죠. 그립이라든지 어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손목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트랩 끌면서 회전 걸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민다우스 선수가 밀었어요. 네, 인터내셔널 파울이에요. 공격 의도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다니엘은 밀었다. 민다우스는 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판독을 하자. 이게 과연 다니엘 선수의 동아줄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죠? 팔씨름이 재밌어요. 그냥 단순히 와, 누가 세네, 얘는 이게 세네, 그거보다 뭔가를 이해하면서 본다면 이 작은 어떤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더 큰 재미를,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그게 또 배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 누가 뭐가 세다, 단순히 그거보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민다우가스 선수가 파울을 하나 가져갔고요. 다니엘 선수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상대가 이제 이 각을 만들기 전에 시작하면 그냥 오픈을 시켜버리는, 그 각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운영을 지금 다니엘이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민다우가스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게 할 텐데, 조금 더 이 각을 더 당기기보다는 위로 만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나요? 보셨어요? 민다우가스 선수가 어깨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쑤셔 넣는 거야, 위로. 그쵸?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위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쳤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확실히 다니엘 선수가 사이드가 세네요. 근데 이미 다 풀어진 텐션, 그죠? 여기까지는 쭉 가니까, 여기까지는 가잖아, 이렇게. 응? 근데 여기선 걸리잖아. 그러니까 시작하면 요가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럼 어쨌든 걸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최종 병기, 네, 마지막 수단이에요. 다니엘로서는 이제 데드리스트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민다우스 선수가 이게 높아요. 이제 뒤로 당기면서 밑으로 당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걸 지켜지면서 갔기 때문에 데드를 쓰면 밑으로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파울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상대방의 파울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 멘탈 싸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을 할 때 상대방의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걸 잘 추스려 가지고 멘탈 관리를 꼭 해줘야 돼요. 경험이 이제 적은 선수들은 만약에 뭐 3대 0 이렇게 되면 이미 동공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자, 지금 다니엘 선수 눈빛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찾았고, 민다구스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포인트 싸움을 할 겁니다. 뭔가 지금 불만이에요. 잘못 묶였다, 안 맞다, 불리하다는 얘기죠, 본인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 지금 데드 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야, 근데 확실히 다니엘이 사이드가 많이 빠졌다. 지금 민다우거스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엘보 무브를 만들면서, 예, 쭉 만들면서 다니엘 각을 돌려내서 벗기고 있죠. 과연 지금 손목 스트랩으로 버티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립은 어떻게든 상대가 올라타지 못하게 최대한 잡아주고 스트랩을 버티는데, 툭툭툭툭 치는데도 민다구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어깨랑 등을 집어넣어서 사이드까지 걸어놓은 상태예요. 저거 다시 뜯어내기에는 민다구 선수를 뜯어낸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각도에서 민다구스 사이드가 상상해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자, 이제 탑롤러는 이제 돌리는 게 세고 뭐 후커는 뭐 넘기는 게 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주 강한 탑롤러는요 사이드도 세야만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면 다 어때요? 양쪽에서 느껴지는 게 단단함입니다, 여러분. 단단함. 흐느적흐느적이 아니고 몸과 팔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자신 있고 강한 방향으로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하나의 무브가 아니라 몸 전체를 활용한 그런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텐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각을 찾아야 되고요. 손목, 팔, 꿈치, 어깨 이런 부분 강한 각을 채워야 되고, 그 힘의 방향들, 걸어주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게 엇갈리면 어떻게 돼요?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그런 부분 정렬하고 얼마나 이거를 꽉 잡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민다구스 선수는 얼굴이 환한 미소가 꽃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죠. 아직 두 경기가 남았는데 다니엘 선수는 지금 마지막 칼까지 꺼내서 써봤지만 어떻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데드 방향까지 써본 것 같은데 인사이드 쪽이 아니라 지금 몸통 쪽 여기 쪽 자원들이 다 털린 거예요. 저런 것들은 뭐 잠깐 쉰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우, 민다우스 팔이 마티아스처럼 커졌어요. 마티아스처럼 한쪽 발만큼 독일 선수 있죠? 펌핑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민다우거스 펌핑이 저렇게 된 것도 처음 보네요. 보통은 제가 이제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할 때 요런 것들을 다 스킵해요. 이렇게 스킵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태나 선수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돼서 해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자, 지금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백관장님도 이스트 웨스트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예, 눈앞에 거부터 해결을 하자. 요번에 뉴욕 뉴저지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첫 단추를 제가 패배로 끼웠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민다우거스가 본인도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트랩 경기를 받아줍니다. 예. 만약에 진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면은 스트랩으로 안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니엘은 스트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또 스트랩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와우! 와우! 번개, 번개! 쫙 이제 손목 스트랩까지 이용해서 드래그를 쭉 써서 끌고 갔습니다. 이거는 손목에 있는 스트랩, 엄지, 이 각도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엄지 프로네이션 방향이 거의 깨져 있기 때문에 손목으로 어거지로 맞춰서 지금 온 건데 엘보우예요. 어차피 근데 지금 폐가 선정되나 엘보우가 선정되냐, 다니엘이 엘보우가 원파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파울로 패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손은 예,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텐션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끌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텐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여기도 파울이 세 개 해야 되나? 80을 해보주는 남자 좀 그 향기가 나? 자, 뒤에 있는 선수들 현장에서 보면은 참 저 기운이 엄청 이제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 TV로 모니터로 보는 거랑 달라요. 자, 다니엘 이번에 미는 쪽으로 가요. 아, 근데 민다우거스가 이 상완각이 이제 아니 하완각이 쫙 서가지고 잘 잡혀 있습니다. 저거 눌러서 피기 정말 힘듭니다. 네. 민다우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 데드리스트 각을 쉽게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이제 친 거기 때문에 민다우거스의 파울이 될 것 같아요. 후면으로 나갔으면 예, 다니엘이 이제 인터내셔널 파울이 나오는데 측면으로 나갔어요 지금. 잠깐만, 뭐라는 거지? 뭐 지금 다니엘이 이제 아니 민다우거스가 원 몰 그런 것 같은데 이 판에서 민다우거스를 다니엘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진짜 다니엘의 승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민다우거스도 지금 죽을 맛일 거라 여기서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전 판들 싹 다 머리에서 클리어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게, 엘보우 나간 게 왜 안 올라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봅니다. 아직 다니엘의 사이드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민다우거스가 사이드에 여유를 두지 않고 딱 걸어 놓은 상태로 바로 가네요. 저기서 드래그를 해도 죽고요, 다니엘은. 옆으로 쳐도 본인의 이제 그립에 더 압박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저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민다우거스는 트라이를 하면서 안 되면 디그립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손목을 버린 상태에서 받아주지만 다니엘이 완벽한 풀업 리스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4대2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한 판을 다니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기는 끝났죠. 자, 민다우거스 선수 첫 판에 두 판 내주면서 상당히 고전했죠.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경기에서 어땠나요? 다니엘 선수의 강력한 플렉션과 이 각도에 막혀가지고 탑롤러로서의 어떤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판에서는 다니엘 선수가 두 판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죠? 아까 전에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거를 민다우거스가 계속해서 틈새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역전승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보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일 좀 쳐보자. 비탈리랑 에미르메스 어때요? 이거예요? 이 경량급 선수들만의 그 재미가 있습니다. 경량급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죠. 그리고 볼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선수들 특유의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그 완성도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고 이해하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다면 앞으로 다른 채널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캐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재미도 더 많아지실 거고 팔씨름 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본인에게 하실 수가 있겠죠. 팔씨름 재밌죠?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차이가 있죠. 아, 학생이 무슨 후원이에요. 네, 그냥 봐.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